네, 안녕하세요, 골프왕 여러분. 호토빵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제주도에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까지 왜 왔냐? 바로 통발을 던지러 왔습니다. 근데 또 통발을 던지러 제주도까지 왜 왔냐? 왜냐면 저희 집 앞에도 바다기 때문에 통발을 던지면 해산물들이 들거든요. 통발을 던지기 위해서 제주도로 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선상통발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상통발이라고 하면 배로 바다 중앙까지 나가가지고 깊은 수심에서 아주 큰 통발을 내려가지고 한 3일 정도 묵힌 다음에 한번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제가 연안에서 하는 통발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어종들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통발 유튜버 하면 또 누굽니까? 아니요. 어, 뭐야, 씨발. 내 거잖아. 한번 해보고 싶었어. 아, 한번 더 해줘. 두 번은 현타사. 저 보고 형이랑 같이 갈 건데, 배는 저 배를 탈 겁니다. 내가 샀어. 안에 기사님도 계시고. 진짜로? 아니, 기사님까지. 어, 대박 났나 보네. 아니, 기사님. 아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어서오세요. 아, 일은 내가 다 하고, 자기들끼리 놀고. 자, 우리 봉면 형님이 이 배 주인입니다, 여러분. 기사가 아니고요. 이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통발을 걷어보도록 할 건데, 지금도 보고 형이 빠쳐놓은 게 이 때문에. 제주산 앞다리살 이만한 거 있잖아. 그거 그냥 잘라가지고 넣어놨지 내가 또. 지금 며칠 묵혀놨어? 2주. 수심 몇 미터? 수심 11m. 와, 이 11m에서 통발을 놓는 거는 사실 진짜 조업배 아니면 못하거든요. 왜냐면 통발하려고 배를 사는 사람은 여기밖에 없어요, 솔직히. 이거 통발 전용 배야. 자, 그래서 들어있는 해산물을 수거를 한 다음에 다시 새로 또 통발 3개를 던져가지고 3일 뒤에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배를 타고 바로 가가지고 한번 통발 2주 빠쳐놓은 거 먼저 건져보도록 할게요. 레츠 고. 좋았어. 자, 여러분, 배 한번 구경시켜드릴게요. 작은 배인 줄 알았는데, 와, 이거 완전 제가 이때까지 타왔던 요트 이런 종류 중에는 최고입니다. 와, 이거 다 가죽이야? 가죽이지. 아, 자, 여러분, 참고로 이거 구명조끼를 안 입은 것처럼 보이는데 저도 다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자, 여러분, 요 배 타고 나가서 통발 걷어보도록 할게요. 통발 걷으라고 이런 좋은 배 타고 나가는 게 웃기긴 한데,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 거의 다 왔다고 하거든요. 아, 이게 부표를 사용해야 되는구나. 띄워놨지. 빨간색 저거요? 그치, 그치. 통발을 표시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로는 어떻게 오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헤드에 다 찍어놓는 거죠. 야, 이거 진짜 제주도 바다 한가운데에서 2주 동안 묵혀놓은 대왕 사각통발을 걷다니. 미쳤지 그냥? 어, 진짜 미쳤지. 거문도에서 앞에서 하는 것보다 기대감이 훨씬 커요. 왔다 왔다. 잠깐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 근데 이 배를 길을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 무조건 2일조여야 되네. 어. 어, 이거 봐봐, 멀어지잖아. 아, 빠꾸했다가 다시 가야 되는구나. 쉽지 않아. 콜리는 한 번에 하던데 이런 거. 야야, 그만하지. 기사님 빡친다. 다행이다, 못 들으셨어요. 저희 다 쫓겨날 뻔했어. 다 듣고 있어 지금. 기가 좋으시네. 왔다. 자, 이렇게 잡아서. 오. 자, 요게 빡세. 힘줘, 힘줘 형. 주짓수 했잖아. 보여줄게. 블랙벨트까지 했다며. 블랙? 와, 야, 미역이 너무 많이 붙었어. 와, 이거 쉽지 않다. 배 난장판대도 괜찮아. 미역 에디션. 가죽이래매. 괜찮아. 형님 표정이 안 괜찮은데? 나 오늘부터 손절이다. 뭐야? 올라와. 올라온다, 올라온다. 크레이피쉬 올라온다. 아, 우리 미국에서 크레이피쉬 할 때 그 느낌이네, 이거. 훨씬 무거워. 우리도 그때 배 위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엄청 큰 거 하얀 거 보여. 뭐예요, 형님? 미끼 아니에요? 아, 미끼를 큰 건 없나? 2주 만에 와가지고 약간 까먹었어, 우리. 와, 이거 진짜 계속 올리고. 야, 망한 것 같은데? 어, 구석탱이 하나 있다. 야, 야, 개구도 근데 사이즈 봐라. 와, 망한 것 같은데? 뭐야? 일단 돼지고기부터 빨리 버리자. 와, 어, 냄새. 와, 진짜 썩었네요. 나 돼지고기 썩었네. 와. 와, 와, 씨, 형 수루 스트레밍이랑 비교하면 어때? 이걸 먹겠어. 스트레밍은 아니야. 저희 둘이 같이 먹었잖아요. 와, 그거는 진짜 아니야. 그 영상 찍을 때 수루 스트레밍 까고 30분 동안 둘이 말없이 가만히 있었어. 그리고 심지어 저는 노땅 먹었어요. 영상 삭제했어, 진짜. 그 영상 보시려면 히트TV로 오세요. 이렇게 홍보한다. 어? 야, 개구도 사이즈 봐. 이거 먹어도 돼. 이게 맛있겠다. 우와, 야. 근데 거문도에서 잡았던 거랑 다르다. 얘는 보라색이야. 거문도에서 잡은 거는 빨간색이었거든. 근데 또 신기한 게 이게 뿔소라지 다. 어? 그러네. 어, 뿔소라인데 이거 뿔이 다 상한 거에 얘네가 들어가 있네. 개구동 집게임이 엄청. 방생하자. 아니야. 왜? 보고 먹어야 돼. 맞다. 일단은 뭐가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일단 챙겨야죠. 컨텐츠는 형 성공시켜야 되잖아. 일단 넣어놔. 그래, 일단 넣어놔. 야, 일단 킵할게요. 자, 일단 저거 보고 형이 개구동 롱꼬 먹는다고 합니다. 먹어봤어? 나 개구동을 먹어봤어. 이거 맛있어. 롱꼬도 먹었어? 먹었지, 당연히. 하고 빨아먹으면은 내장이랑 롱이랑 입으로 싹 들어가. 크레이피쉬도 내장이 맛있잖아. 그럼 똑같아. 나이스. 자, 다음 통발 왔는데 저거는 제가 한번 걷어보라고 하네요. 한 번에 잡아. 이거 쉽지 않다고. 이게 뭐가 어려워. 나 아까 맞장구 쳐줬는데 이런 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갑니다. 자, 운동 얼마나 했나 보자. 뭐 괜찮은데? 맨 처음엔 괜찮은데? 아니, 이 정도면.
와 이거 대박이다. 형님 올라와요?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어 보인다, 보인다. 어, 뭐 많아 여기. 야 뭐 있어? 뭐 많아. 야 뭐 있어? 정범이야. 살았다. 난 살려줘. 나를 살려줘. 다 개구동 아니야? 야 이거 뭐야? 야 뭐 엄청 많은데? 그치? 뭐야? 장난 아니지? 뭐 엄청 많아. 뭔데? 너가 날 살렸다. 어 다 개구동 같아. 국면 형님이 또 이런 이쁜 거 좋아하거든. 아. 그때 그거. 어 뭐야? 그때 그거. 어머 아, 어. 야 근데 좀 아 잠시만 조용히 좀 해봐. 야 너가 힘들어하는 게 왜 이렇게 행복하냐? 와 장난 아니다. 왜 이거 민국이 개 커. 힘들다 힘들어. 자 간다 형아 얘 개구동 한 번에 다 빼버리자. 안 된다. 자 오픈합니다. 하나 둘 셋 열어봐서. 이야 어 뭐야 이거 부채기야. 부채기 이렇게 큰 건 나 처음 봐. 근데 원래 이게 약간 붉은빛 도는 애 아닌가? 달라요. 여기 끝에 검은색 팁이 들어가 있잖아요. 새끼 때는 이 검은색 팁이 엄청 진한데 크면서 연해진 거야. 와 이거 부채기 대박이다. 야, 우선 이 솜뱅이 먼저 살려주자. 솜뱅이는 오늘 아니니까. 자 솜뱅이 방생. 얘가 홍색 민국개지. 박하지랑 진짜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이즈가 진짜 크지 이거. 어 야 손 조심해도 나 물 것 같아. 라삭. 이거 킵해? 야 이거 우선 킵해줘. 얘 킵해. 오케이 개파티다. 개파티 들어가라. 어 얘 검은도에서 많이 봤잖아. 얘 이름 뭐였지? 나는 줄도아동으로 아는데. 어 줄도아동 맞아. 맞아 이거 줄도아동인데 뭐 다른 어종이 있대. 근데 검은도에 잡힌 거보다 크다. 여기 더 큰 거 있어. 우와 아니 얘는 뭐야? 꼬리에 범이 있어 둘 다. 커가면서 이렇게 야, 변하나 봐. 얘 방생할 거야? 자 저 머리 꺼져. 우와 범동 근데 이거 맛있대. 근데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크기지? 성체지 정도면 완전 큰 거지. 저도 봤을 때 한 요만했거든요 다. 자 얘도 방생 가. 자 이거 보고. 어 이거 무슨 보고? 뭐야? 청보 밑에 청색이 띄잖아. 우와 와 이거 근데 뭔가 쥐치에서 좀 뿌른 느낌이다. 그치? 그리고 여기 입이 이렇게 하면은 포경 안 했을 때 아 죄송해요. 야 우리 채널은 그런 채널이 아니라고. 자 얘도 방생. 얘는 뭐야? 어랭이. 아 어랭이. 야 저 얘 롱코 튀어나왔다. 야 오해한다고. 형 이거 와 야 얘 그게 봐라 씨 괴물 아니여. 자 여러분 저거 보면 결국엔 소라게 뭘 먹어야 되냐. 개구동 중에 제일 큰 것 같아 진짜 역대급. 제주도 깊은 바다 통발이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 검은도 통발이 좋아 제주도 통발이 좋아? 말 잘해라. 난 복면 형님이 좋아. 콜리가 누구니? 미안하다 콜리야. 자 여러분 이제 나머지 통발 3개를 빠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발 미끼 뭐예요? 오늘의 미끼는 상만이 사료. 개사료? 어. 개사료가 검은도에서 예전에 했었는데 진짜 효과 좋더라고요. 어 우리 뽀찌. 자 저거를 넣으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보다 좀 더 깊은데 오케이. 한 2, 30m 건? 그 정도 충분 가능하지. 아 오케이 그럼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미끼 세팅해볼게요. 라사 사무라이. 자 이 개사료를 통발이 3개니까요. 망을 3개를 해가지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심 깊은 데다가 제일 많은 거 넣을까? 그렇지 그게 제일 낫지. 와! 야 이건 안 될 수가 없다. 뭐라도 들어온다. 야 보고야 주워 먹어야지. 아 좋겠다. 보고 형보다 빨리 태어날 걸. 아 2년만. 내일모레 깊은 데 올릴 수 있어 이거? 해야죠 형님. 컨텐츠인데. 컨텐츠를 위하면 다 할 수 있진 않아요. 그래 저 할 수 있어요 형님. 아. 저 할 수 있어요. 자 큰 거 넣어주고. 자 그리고 배 타고 지금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발 3개가 있잖아요. 두 개는 그냥 한 요 정도 되는 수심에 넣고 하나만 좀 깊은 데 가서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물고기. 아 이게 다 물고기예요 그러면. 어, 여기? 그치. 이건 아니야 이건. 그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 여기도 다 이거 물고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아니 뭐가 달라요 형님. 오케이 여기다. 야. 물고기 많잖아. 전혀 모르겠는데요. 나 던질 거야 나 지금. 와 뭐야. 동맨 형 저 정도면 찐이야 여기. 어 찐이야 찐. 야, 간다. 와 바로 던져. 급발진 아니에요 형님. 야 저 빠졌어 어떻게? 개사료 빠졌어. 개사료 빠졌어. 형 이런 일 다시 올려주세요 통발. 뭐야. 야 통발 올려야 돼 일단. 개사료가 중요한 거야 통발이 중요한 거야. 야 생각해보니까 이거 뚜껑 안 닫았어. 야 너무 급했어. 뚜껑 안 닫고 그냥 던졌는데 개사료 날라가고. 안돼. 내가 봤을 때 이거 고의야. 불량 때문에. 역시 플라이어래. 여기 물고기 봐 진짜 개많아. 통발 내려가는 거. 아 이게 지금 통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물고기가 있다는 거야. 우와. 포인트를 체크를 해두고 배를 타고 오는 거지? 그렇지. 아이콘 골라야 돼 이제. 아, 아이콘 고르는 게 뭐예요? 원하는 아이콘을 고를 수 있어. 아 표시를 해둔 거예요? 어, 그렇지. 하나 골라봐. 맨 밑에 하트요. 아 이거 내 거니까 내가 고를게. 뭐야. 자 그러면 이렇게 아 깃발로. 자 보면은 저기에 설치됐고 보고 형과 또 다른 포인트에 던진다고 합니다. 또 배 타고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던져줘.
야, 마지막으로 제 거는 좀 깊은 데에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갑각류를 원하거든요. 아니면은 좀 특이한 낚시로 안 잡히는 게 들 수 있어. 그 소라게도 미끼를 안 먹던데. 나 소라게 잡을 거면 동해안에 갔죠. 여기 안 왔죠. 자, 여러분 지금 29.5m 거의 30m거든요. 아니 이 두 분이 계속 얘기하는 게 진짜 네가 올려야 된다. 계속 이렇게 제가 올리겠습니다.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울면 도와주나? 고민해볼게. 내가 30m 하고 싶었는데 깊어서 안 한 거거든 사실. 근데 사실 한 번 힘들고 다양한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게 난 맞다고 생각해. 어? 나도 그럴걸. 플라이어 가래! 오케이. 자, 여러분 이제 3일 있다가 와가지고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그냥 먹을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이 컨텐츠를 살렸으면 좋겠어. 아니면 나 여기 다시 하나요. 동해에서 하고 말지, 리발. 자, 여러분 3일 지났습니다. 저는 이 통발을 걷고 오늘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통발에 먹을 만한 조과물이 있어야 돼. 아니면 저도 소라게를 쳐 가져가서 집에서 은혜랑 먹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저 배를 타고 통발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님 안전운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가 운전해야지. 이거 한 번만 해봐. 해봐도 돼요? 내가 조종면허 1급이 있기 때문에 동승한 사람을 운전할 수 있는 그게 합법적으로 가능해. 컨셉을 좀 잡아봅시다. 제가 이제 좀 부자고 제 주인인데 친구들이 놀러 온 상황이에요. 하나 둘 셋. 야, 왔냐, 씨뽕들아? 야, 나 형이야, 이씨. 아무리 내가 놀러 왔어도. 야,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친구인 상황이었잖아요. 아, 친구, 친구? 어, 친구인 상황이에요, 친구인 네. 상황. 자, 다시 합니다. 야, 야, 담배 빨라면 빨아, 하나씩. 어. 잠깐만, 저 앞에 배랑 부딪힐 것 같은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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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야, 부딪히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니에요, 형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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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왼쪽, 왼쪽, 왼쪽. 야, 이거 뭐야? 이 직진, 이걸. 차기 힘들어 이 새끼들아. 야, 천천히 더 이거. 넓게 돌아야지. 아, 알았어. 배는 무조건 넓게 도는 거야. 아, 배는 무조건 넓게. 내가 계속 알려줘야 돼, 씨X놈아. 지금 저 통발 부패 보이시죠? 자, 저기 하나 있고 저쪽에 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저거 먼저 한번 걷어볼게요. 제발 많이 들어라, 제발. 자, 올려라! 보고 표정 보세요, 여러분. 아, 나 30m 롯됐다, 이거. 뭐야? 뭐가 있어? 허염을 거는 거 뭐예요? 몰라. 뭐야? 몰라. 뭐야? 궁금해. 뭐지? 무언가잖아요. 저거는 무조건 무언가 아니에요? 뭐야? 해파리 아니야? 어, 뭐야? 빛 아니야? 빛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기포였어요, 형님, 기포. 왔네! 테러노종 뭐예요? 자리돔. 표정 봐, 표정 봐봐. 여러분 이게 자리돔인데 제가 물회로 먹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맛있진 않았어요. 근데 얘는 방생을 해줄게요. 다음으로 어랭이. 자, 이거 방생해줄게요. 방생. 얘는 뭔지 모르겠어. 이거 아는 분 있으면은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세요. 저 멀리 꺼져. 그래도 종류별로 세 마리가 나오게 되는데 별거 없었고 다음 통발 바로 한번 거들어 가볼게요. 저긴 제발 대박나기. 자, 오랜만에 형님 올리는 것 같은데? 아, 이게 보면 형님 올릴 때가 제일 기분 좋더라고. 형님 벌써 지치신 것 같은데요? 형님 저 제주도 3박 4일 있으면서 형님 이렇게 힘들어 한 건 처음 봅니다. 너무 기분 좋아요. 어, 보인다. 어, 뭐야? 저 개 큰데? 뭔데? 아, 안에 뭐 있다. 어, 뭐야? 찐으로 있어, 찐으로. 야, 뭐지? 문이 오징어 아니야? 어, 뭐지? 진짜 문이 야, 오징어 같기도 해. 그래도 보고보단 많아. 짜. 큰일 났다. 자, 털어줄게요. 오, 얘는 근데 괜찮은데요, 형님? 얘 어랭이죠? 어랭이. 이거 아까 그거예요? 도화돔. 국면이 이거. 이걸 제일 먼저 챙긴 줄 알아? 나 먹어야 돼. 그러니까. 자, 도화돔 챙겨놓을게요. 혹시 야, 모르니까. 도화... 아, 이게 3일 묵힌 거랑 다르다. 내가 봤을 때 2주는 묵혀야 될 것 같아. 근데 또 30m 모르잖아요, 사실. 아무도 안 해봤으니까. 30m에 솔직히 아무것도 없을 가능성도 있거든? 그렇죠. 이거 진짜 복불복이잖아요. 어, 황이가 그때 그랬어. 개고동은 롱꼬 쪽이 맛있다고. 진짜 아무것도 안 나오면 내 개고동 롱꼬 먹을게. 회로? 아니요. 자, 여러분 이제 30m권 가가지고 제가 한번 건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저기 통발 조그만 거 보이시죠? 30m 통발 저거 바로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롯데스. 자, 이제 걸었다. 자, 형님 올려주세요. 자, 이제 노가다 시작입니다. 자, 올려! 자, 야야야야 야, 힘내라고! 진짜 장난 아니야. 30m 절대 하지 마. 형. 이야. 야, 진짜 놓칠 것 같아. 진짜 놓칠 것 같아. 한번 도와줘. 봉강 같이 하자. 형이 앞에 잡아. 어떻게 형이 아야 아야. 아, 형 근데 나 진짜 놓칠 것 같아. 앞에 잡아줘. 오케이, 잡아줘.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자. 어기어기어라차. 어기어기어라차. 야, 보여. 한번. 거기 다 왔어. 형, 저 찍어주세요. 하얀 색깔 동그란 거 엄청 뭐 있다 큰 거. 뭐 있다. 아, 아까 기포잖아. 여러분 제주 통발하면 하지 마세요. 30m 오버야. 무조건 검은 들어가세요. 무조건 검은 도. 야! 알아요. 야, 왜? 뭔데? 뭔데? 왜? 부채세요! 부채세요! 아, 일단 까보자. 아니, 일단 까보자. 나는 그거 보고 얘기한 거 아니었는데? 뭔데? 개고동 보고 얘기했던 건데? 부채세요 같아, 이거. 일단 까보자. 까보자. 아, 내가 맨날 잡고 싶은 게 부채새우였거든. 야, 여기. 여러분, 야, 저 부채새우 있잖아. 껴 있다, 껴 있어. 두 마리, 두 마리. 아니, 한 마리 더 있어. 어디? 여기 위에. 어, 뭐야. 세 마리. 야!
아니 우리 30m에도 해야 되나 봐. 우와 진짜. 아 미안 미안. 근데 욕을 바로 박아버리시면 어떡해요? 꼭 삐처리 해줘. 성훈아 삐처리 하지 마라. 삐처리 해줘. 아니 많아. 소라기도 많고 개도 많아. 야 부채새우. 우와 씨 미쳤어. 우와. 야, 이거 뭐야? 네올리언 네올리언. 이거야 너 형 이거 소라기 롱코 이거 빨아먹어야 돼. 이거 맵사리 고등 아니야? 이 맵사리 고등이 좋은 게 아니야 안에 소라기였어. 아 이게 페이크네. 헐. 야 근데 나 이거 나 부채새우 나 먹으면 안 돼. 죄송해요 형님. 난 저기 불도화돔도 있거든 같이. 저 멀리 꺼지세요. 삼엽충 같아. 어, 되게 징그럽거든요. 이렇게 보면 멋있는데. 야 나 이거 가질래. 아, 예, 형 가져갔어요. 고마워. 야 일단 방생할 거 빨리 방생.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 개고동들을 이거 안 나오면 먹으려는데 요거는 저 멀리 꺼져. 자 그래서 여기는 싹 다 방생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각각류들은 지금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면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온도에 굉장히 예민한 애들이기 때문에 얼리지 않고 그냥 살아있는 상태로 끓는 물에 넣어버리잖아요. 다리를 다 떼버려요. 그만큼 온도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얘들 드실 때는 한번 얼렸다가 해동을 시킨 다음에 라면에 넣으면 더욱더 이제 보기 좋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요 부채새우 딱 가져가가지고 집에서 한번 추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봐요. 자자자. 왜? 히트TV 구독해달라 그래. 나 부채새우 주자. 히트TV 구독 취소.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부채새우를 잡아왔습니다. 좋아. 저를 부채새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기 전에 어제 은혜랑 얘기했는데 은혜랑 티키타카를 하다가 은혜가 재미없는 말을 하면은 제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무시하고 넘어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제 은혜가 진작에 기분이 좀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은혜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다 받아줄게. 진짜? 어 다 받아줄게. 아무 말이나 오늘 막 해봐. 자, 여러분 이 부채새우에 대해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부채새우를 보시면은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새우랑은 정말 다르게 생겼어요. 하지만 이름은 부채새우잖아요. 자 그래서 얘네가 어디쯤에 속하냐면요 랍스타와 새우 사이에 속하고 있는 메미새우에 속한다고 합니다. 메미새우라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영상에서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검은도에서 통발 조업을 갔을 때 한 수심 20m권 정도에서 메미새우가 나와가지고 그걸로 간장장을 만들어서 먹었던 영상 여기 사진에 보시면 있거든요. 메미새우랑 부채새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새우보다는 메미새우에 가깝다. 자 여러분 그래서 자 요 부채새우로 뭘 만들 거냐 오늘 세 가지 요리를 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찜, 두 번째로는 버터 오븐구이를 해볼 거고요. 야 버터 오... 버터 야채 오븐구이예요? 버... 안 씹기로 했잖아요! 아니요? 버터 야채 오븐... 그렇죠 오늘 막 말해요 다 받아줄게요 알겠죠 은혜씨? 네 버터 오븐구이를 해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타닥기로 토치로 구워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은 굉장히 더럽잖아요 지금 야생에서 막 굴러먹다 온 녀석들이기 때문에 자 요 녀석들 먼저 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혜씨 하나 둘 셋 시쳐버섯 목욕하러 가자 아니야? 내 맘이요 다시 한다 그러면 내가 립싱 갈 테니까 너가 시쳐버섯 해줘 알겠지? 하나 둘 셋 시쳐 부끄러워 자, 하나 둘 셋 오랄랄락 어? 오랜만이네 자, 보시면은 얘네가 엄청 더러워요 요거를 살짝만 씻어도 지금 완전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워터야 그렇지 조조조조조 잠시만 여보 근데 여보 옛날에 워터야 말고 뭐였었지? 물이야? 불이야잖아 그거는 아리수? 아리수 있었다고? 그럼 지금 한번 만들어보자 머리를 비워 이거 그냥 아무거나 뱉으면 돼 알겠지? 어 모르겠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간다 은혜야 아 머리 색깔 비워 하나 둘 셋 설악산의 정리 렁기 아주 좋았다 은혜야 근데 정기 맞지? 성 조조조조조조조조 벌써 지금 깨끗해졌지? 아 재밌다 나 이제 힘들었어 재미없어 좀 변했다 원래 옛날에 여러분 은혜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우와 지워지네 전복 한번 맡겼더니 전복을 새하얀 백합으로 만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은혜가 육아하느라 좀 힘들어가지고 그런 게 좀 없더라고 네가 이유식 두 끼 먹기 시작했어 이유식이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하나 은혜가 정성스럽게 다 밖에 나가서 시판으로 사오거든요 시판 안 먹이거든 진짜 거짓말 치지 마 아 무시하면 안 되지 이거 거짓말 안 할게 아 잘 되었다 앞으로는 좀 더 찰지고 소리나게 해줘 은혜가 그거 잘해요 찰진데 소리도 좋은데 안 아파 맞아. 한번 해봐 오랜만에 오씨 오빠 주변에 뺨에서 삐소리나 자 여러분 이렇게 씻어 왔으면 찜이랑 오븐을 한번 해주도록 할 건데 찜은 자 은혜 오랜만에 하자 하나 둘 셋 불이야! 파야! 불이야! 파야! 불이야! 파야! 불이야! 파야! 불이야! 파야! 불! 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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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이렇게 누워 파야! 불이야! 이거 세 개 중에 어떤 게 가장 파야 하면 될까?
잠깐만 스탑. 어에서 벌써 언제 부리아를 외치지라 어잖아. 어. 너무 보였어. 뭔지 알아? 근데 이거 어떤 걸 넣으면 좋을까? 찜으로? 두 번째 불이야? 자, 여러분 요거를 넣어주면 되는데 똑같습니다. 계란 똑같이 뒤집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바다불이야. 자, 요거는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딱 찌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오븐 구이를 해줄 건데 요 녀석이 손질법이 또 따로 있어. 이거 봐봐요. 내가. 여기를 자 요렇게 부채를 오려주세요.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오려줍니다. 오려주고 여기를 왜 까매? 내장 때문에 썩었다. 그냥 그러면 하면 안 돼. 그러면 하면 노란 탁채 맞고 난 썩은 걸 절대 먹지 않아. 유튜브 관계자 여러분, 저 썩은 거 먹지 않습니다. 요새 썩은 거 먹고 이상한 거 먹으면 무조건 노란 탁채 주고 구역질 하면 노란 탁채 줘가지고 동물 소리를 찾느라 아주 성훈이가 죽을 것 같다고 해요. 유튜브 관계자 여러분, 전 이상한 거 먹고 구역질 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 먹고 구역질 하는 거 제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도 한번 빌어줘. 제 얼굴이 저렇지만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쪽이 다 살입니다. 여기에다가 버터를 올려가지고 오븐에 한번 넣어서 해볼게요. 자, 오븐팬! 잠깐만, 깽 말고 이번에 다른 거 한번 해보자. 자, 오븐팬! 쨍그랑! 잘했어 잘했어. 월급 인상 300원. 자, 여기다가 종이 호일을 딱 깔아주고 부채 세월 있게 올려줍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러터러터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준 거야. 그리고 이미 바닷물로 소금간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 하면 됩니다. 은혜 하나 둘 셋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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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야, 따라 빨리 따라. 이리 바르자. 열어버려. 들어가라. 바로 엘보우로 닫아버려. 자, 오븐 누르고 자 시작 누른 다음에 온도 설정은 190도로 간 다음에 자 시간은 얼마나 할 거예요, 은혜 씨? 5분이니까 5분 받아라. 차라리 처 맞겠습니다. 자, 5분 파이어. 나가 빨리 가. 나가. 야, 너만 너무 많이 나오게 해놨었어? 아, 진짜로? 와. 아씨, 나한테 해놔야겠다. 자, 여러분, 이제, 자, 요 가장 큰 놈은 회로 한번 적출을 해볼게요. 자, 똑같이 부채 모양으로 잘라줍니다. 자, 이제 요 살 한번 적출을 해볼게요. 우와, 이거 봐봐. 야, 이 부채 새우가 여러분 엄청 비싸요. 이거 얼마인 줄 알아, 그냥? 사면은? 300만원. 옛날에 얼마 같아 하면 하고 진짜 자기 속마음을 얘기했는데 요새는 아주 그냥 너무 크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야, 이거 얼마인 줄 알아? 라삭 내 브랜드에서 만든 이 셔츠 얼마인 줄 알아? 400원. 진짜 얼마인 것 같아? 1kg에 부채새우 15만원. 1kg에 5만원입니다 여러분. 아, 뭐야. 뭐야, 나도 뭐야 지금. 내 영상 롯데잖아. 뭐야, 나도 뭐야 라고. 이게 엄청 비싸다고 하니까 당연히 비싸구나 한 거지. 이제 너 주변은 좀 비싸졌어. 여유가 생겨서 비싸진 건 절대 아니라 라온이 막 애기용품 같은 게 겁나 비싸요 진짜. 저거 의자 얼마야? 60만원. 미쳤어요 여러분. 네. 사실 저거 안 사도 되는 거잖아. 네 임마, 네가 문제네 그러면. 돌고 돌아 어찌됐든 간에 저거 산다 하길래. 그 여기 시골이라서 당근도 없다고. 진짜 당근만 있잖아. 아싸, 먼저 쳐버렸다. 아, 이렇게 먼저 치면 되네, 은혜야. 굳이 받아주지 않아도. 너도 그냥 먼저 치고 네가 웃어버려. 오, 이거 봐봐, 은혜야. 이거 살 떨어진 거 봐봐. 우와, 똥 같아. 롱 같아. 아주 좋았어. 근데 너가 뭔데 날 칭찬해. 착각하면 너 내가 키운 놈이야. 그게 아니라 그거 알아? 댓글에 근데... 다 니한테 재밌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 스스로를 이겼네? 할말 없네, 똘추새. 자, 여기 위에다가 요거를 쫙 예쁘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자, 이거 은혜가 무서워하는 거 가져왔어요. 이거 딱 돌린 다음에 직한 다음에 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럼 여기 이 친구 누굴까? 내 거야? 내 거야? 네 거야? 내 거야? 네 거야? 네가 빨리 왜? 내 거야? 네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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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내 거야? 네 거야? 네 거야? 어? 무서워한다. 아이고 은혜가 말도 안 되는 막 이상한 행동하면 무서워하거든요. 방금 좀 무서워한 거야, 맞지? 아니, 정 떨어진 거야. 이제는 무섭지 않아. 이제 안 무섭다고? 어. 거짓말, 이제 안 무서워. 아니, 이제 진짜, 진짜 개 싫다, 진짜로, 그거는. 아니, 무슨 몸이 이상해. 하나, 둘, 셋, 은혜야. 고프 뿌려. 자, 이제 요거를, 와우, 우와. 이 쪼그라든 거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육즙이 나와가지고 지금 팡팡팡팡 터진 거 보이시죠? 살짝 이 또 그을리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한 면 됐으면은 뒤집어서, 지야, 오, 야. 애벌레 뽀데기 같지 않아? 유튜브 관계자 여러분, 애벌레 아닙니다. 노딱 주지 마세요. 애벌레 아니에요. 이거 새우예요. 자, 이제 여기를 딱 뒤집어서 데코레이션 마지막 가야죠. 치즈. 자, 여기다가 치즈를 위에 올려줍니다. 우와, 쎄! 자, 일단 타닥기 완성. 찍지 마. 아, 이거 왜 찍어? 찍지 마.
아 잠깐만 지금 자 여러분 5분 다 됐거든요. 은혜야 빨리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야 오늘 나 개 힘드네. 빨리 따라와 빨리 빨리 따라와. 이거 머리 땅 쳐가 저 구석에서 딩 하면서 엉엉 쳐 울고 있지. 죄송합니다. 열어버려. 자 여러분 다 됐거든요. 야우 예스 예스. 자 여러분 다 됐습니다. 은혜 하나 둘 셋. 불꺼. 아 틀렸다. 어 뭔데? 옛날 버전 몰라 너? 불꺼. 더듬어야 돼. 왜? 너는 불을 무서워하는 여자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자 끝나 은혜야. 지금 감정 들어가야 돼.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자 하자 하나 둘 셋. 자, 아우, 걔는 엉덩이로 나오는데 지금 얘는 내장이 입으로 나온 거예요. 우와. 왜냐면은 걔는 내장이 엉덩이인데 얘는 위쪽에 아, 알겠어. 아, 우와, 한번 해가지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받아줘야 돼? 잠시만. 진짜 궁금해서 그래. 시험을 하는 건데. 아, 내가 어떻게 받아주는지. 어. 그럼 다시 이거를 재현해보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너 이제 그만 둘 때가 온 것 같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부채 새우, 버터 오븐구이, 치즈 타다키, 씀이 완성되었습니다. 어, 너도 해줘야 돼, 근데. 혀가 안 보이잖아. 마스크가 들썩여야지. 그게 너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 완성되었습니다. 따우. 에어랑. 자, 일단 얘를 먹으려면요. 반을 잘라줘야 됩니다. 다른 애들 손질이랑 좀 달라요. 자, 반을 이렇게 자르면은, 자, 이렇게 살이 나거든요. 우와, 이거 봐봐. 우와.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발! 와, 나 지금 첫남 가도 돼, 진짜로. 은혜야, 너가 진짜 좋아할 맛인 게 뭐냐면, 안 느끼해. 아니, 이 맛은. 자 일단 맛은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 게를 쪄서 먹는 것보다 더 쫀득쫀득해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오븐구이입니다. 자 여기 버터를 딱 졸였거든요. 자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벨. 진짜 맛있어. 먹어봐 이거. 자, 이번에 얼만큼 띄워줄지 너무 기대됩니다. 아니 뭘 또 띄워. 이제 그건 안 웃겨. 어때? 자, 사. 전 개인적으로 찜보다 이게 더 맛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야, 이거 너무 기대된다. 자, 타닥깁니다, 여러분. 자, 일단 두께가 이렇고, 절반 딱 먹어볼게요. 후배! 은혜야. 뭐가 1등이야? 이거, 우와, 먹어봐. 와, 이거 진짜 대박이야. 트럭트럭. 맛 설명 한번 해드려. 안에가 엄청 통통하게 살이 뭔가 꽉 찼는데 맛있는데 바다의 풍미도 느껴지고 살결이 아주 오독오독 씹히면서 겉은 바삭하고 안에는 촉촉한 그런 느낌인가. 제 컨텐츠 제 때문에 개 롯데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부채새우 잡아볼게요. 빵이요.